교정시설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를 접견이 금지되는 3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정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이 가족으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자 직원과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4번의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4차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용자 126명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직원 21명과 수용자 897명 등 총 918명까지 늘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이어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감자가 숨졌습니다. 이분은 그 코로나의 감염은 그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셨습니다. 구치소 내에서 전수검사가 12월 20일에 있었고 이분은 이제 12월 21일에 확진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치소 내에서 계속 격리 치료 중이셨고 오늘 아침 12월 31일 아침에 사망하신 것으로. 고혈압이 있던 30대 남성으로 외부 병원이나 치료시설로 옮겨지지 못한 채 구치소 내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구치소 집단 감염이 무섭게 번지자 법무부는 오늘 오전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21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접견, 작업, 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노역 수용자, 기저질환자, 모범 수용자에 대한 형 집행정지와 가석방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간의 관련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신규 입소자에 대한 2주 격리를 3주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교정시설 감염관리 대책 강화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